우리 여기 나오는 누구누구 나오는지 앞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일 위에 누구예요? 요셉. 요셉. 그 다음은? 야곱. 야곱은 요셉 아빠예요. 아빠. 응, 그 다음 누구? 시몬. 시몬. 그 다음? 레위. 레위. 또? 상인. 상인. 또? 보디발. 보디발. 또? 보디발. 보디발. 보인. 군인. 군인.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씩 읽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 글 읽는 게 미숙한 친구는 선생님이 대신 읽어주세요. 네, 제일 처음에 자, 야곱. 아, 하나씩.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신 덕분에 우리 땅에 곡식이 이렇게 많이 자랐구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네 아버지. 여기 봐봐. 자, 여기 네 아버지. 네 아버지. 자, 이거. 이게 뭐예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너를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란다. 우와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너라고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아니, 지금 다 절하라 그랬는데 나중에 오셔. 양떼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오도록 해. 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암전하고 예위. 저게 누구야? 꼰대기 요셉 아니야? 어이구. 심어. 좀 앞으로 나와, 키야. 마이크 짧아. 선생님이 한 개야, 되죠?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잘 하고 하자.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잘 따라가세요. 어디야, 지금? 형, 나 아주 재미있는 거 생각했는데. 아,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뭔데? 뭐? 뭔데? 뭐? 뭐? 쉽다, 쉽다, 쉽다. 쉽다, 쉽다. 그렇지? 요셉 이쪽으로 와봐. 빨리. 빨리.
뭐라고? 나? 뭐라고? 어라고? 아주 마음에들어 비싼 값을 받을 수 있겠군. 어? 여기 은한 50리플 주겠어. 너무 산 것 같기 하지만 받아들이죠. 그럼 요셉 안녕? 안녕. 형들, 시몬 형, 메비 형 왜 이러는 거야? 형.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힘이 들지만 괜찮아. 내 집에서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요셉. 난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불평이 없이 열심히 하는구나. 그 이유가 뭐지? 아, 다 했어. 여기 했어.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래, 그렇구나. 앞으로 너에게 있으면 모든 일을 맡기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주인님. 네, 알겠습니다. 어머, 여기도 돌아왔다. 저도 깨끗하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새 나한테 와봐. 오, 요새 무슨 일이십니까? 다가가면? 무슨 일이? 그래도 심심해서 그런 데는 나가는 건 좀. 내가 심심해서 그러는데. 아닙니다. 안됩니다, 사모님. 안됩니다, 사모님. 그래, 하지마. 여자 모습이. 아, 싫어. 5페이지. 죄송합니다. 5페이지로 가자. 두대 밤이 나 꿀이 졌어? 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먼저 이야기 해보겠네. 계속 가야 돼.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어. 그리고 내 손가락에 잔이 있었는데 내가 그 포도를 따서 주님의 바람에 잔에 들였어. 세 가지 삶이 같이 하자. 세 가지 삶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3일 안에 바로 왕께서 용서하셔서 이 감옥에서 훈련소 원래는 있던 그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정말인가? 감사합니다. 감사. 나가게 되시면 꼭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럼 내 꿈 이야기가 한번 들어가. 흰색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위에 있던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었어. 그런데 새들이 와서 내 머리 위에 있던 광주리에서 그걸 먹었어. 새 광주리도 3일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3일 안에 바로 왕께서 떡 광장님을 죽이실 거라는 꿈이에요. 네, 배야!
내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그거 네가 해석할 수 있다고? 자, 이야기는 여기서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해석하게 하실 거입니다. 아이고, 이제 시킨 거 해야 된다. 네, 다 해요. 네. 그래 그럼 꿈을 이야기해 보겠네. 내가 나의 강가에서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 나의 강가 위에는 아름답고 예쁜 산지 일곱 마리 염소가 풀을 떠먹고 뜯어먹고 있었지. 아, 내가 치즈케이크네. 아, 그 뒤에는 반대로 아주 못생기고 깡마른 일곱 암수들이 서 있던단다. 그런데 그 못생기고 깡마른 일곱 암수들이 그 살찐 예쁜 암수들을 다 먹고 버리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깡마른 소들이 살찐 소를 먹었다는데 여전히 깡마으로 뭐야 그래서 못생긴 얼굴이었다. 일곱 마리의 암소라. 점점점. 우리가 같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같이 읽어야 돼요. 그러고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튼튼하고 좋은 이삭 일곱 개가 나왔다. 그리고는 또 다른 가늘고 마른 이삭 일곱 개가 나왔지. 근데 또 그 마른 이삭들이 튼튼한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정말 이상한 꿈이지 않느냐? 요셉? 맞아요. 바로 왕이시여. 꿈은 하나입니다. 두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함께 바로 왕이시여 두. 왕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뱀. 그래? 그 두 꿈이 무슨 뜻이냐? 아름답고 살찐 7마리 암소 그리고 튼튼한 7개 이삭 이는 7년을 의미합니다. 살찐 소와 튼튼한 이삭처럼 7년 동안 풍년이 들어 모든 백성들이 살찌고 튼튼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깡마른 7마리 암소와 가는 이삭도 7년을 의미합니다. 강마르고 가늘어지는 홍년을 뜻하여 말라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앞으로의 홍년 풍년이 7년 그 뒤에 풍년이 7년 올 것입니다.
행위자 에게 영향할 수 있는 사람 어린 낙원이다. 모든 애국의 백성들은 이자의 지혜를 넣은 지혜를 따르라. 자, 감사합니다. 어디에요? 대야. 여러분, 모두께서 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신인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이렇게 대본 연습만 하는 건 아니고 3주차부터는 다른 활동을 하면서 이 내용을 익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지난 학기랑 다르게 이번 학기에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연극을 마치고 선생님들과 5분 정도만 포럼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했던 우리가 피곤하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했던 활동과 그리고 내용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시고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왜냐면 몸 활동이나 뭐 연극 활동을 하면 막 정신없게 재밌게 이렇게만 하고 끝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언약과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하고 헤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5분에서 10분 짧게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가능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소감을 그냥 뭐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그거를 카톡방에 올려주시든 아니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전체를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변화한 모습도 그렇고 또 느낀 것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자 하니까 한 줄이라도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흩어져서 개인 포럼 잠깐 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있지? 어디 있지?